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그 일에 사도 바울이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열심히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니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데 매임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 복음에 매임을 받은 것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을 알아도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안다 그래도 그 아는 것을 전달하는 능력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더 그렇죠. 많은 걸 듣고 또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뭐든지 여러분이 알고자 하면 서치만 하면 거기서 답을 말해 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답을 말해 준 게 하나님이 말해 주고 싶은 것을 말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학문이에요. 그래서 나름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씀들을 연구해서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성경에는 이런 게 써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성경은 이런 걸 말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신학자들의 깨달음이 일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힘든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 누가 말하는 게 정말 참이고 누가 말하는 게 거짓인지 참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비밀이니까. 이 비밀은 비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이것을 허락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면 아, 사도는 스페셜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기 위해서 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는 허락하고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느냐. 그 이야기는 사도들은 복음을 깨닫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비밀을 열어서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아줬어요. 이걸 열어줬어요.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사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그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쳐서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어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아, 분명히 들었는데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못 해석하는 거.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 이게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에겐 그걸 허락하고 사도 바울에겐 허락했는데 왜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열두 사도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이 일을 하는 일에 열두 사도를만 사용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용하고 또한 그때 당시에 집사도 사용을 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해서 돌에 맞아 죽었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만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만 모여서 자기네들끼리만 으쌰으쌰 하니까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갑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럴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로 하여금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요만큼 잘했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건져내셔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옮기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이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다녀야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내 교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을 때까지 너 내 교인이어야 돼.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길을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네 교회도 아니고 내 교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다만 나에게 그때 양육을 하도록 그때 그곳에서 봉사하도록 그때 그곳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언제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어떻게 보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길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그런 환경 속에 넣으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상황을 지나갈 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열두 사도가 특별해서 아니면 더 사랑을 받아서 아니에요. 내가 특별해서 나를 더 사랑해서 나를 오늘 예수 믿게 하고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열두 사도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부족한 자들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 아주 위로가 돼요. 난 누구보다 부족하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 많은데 다 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더 부족해지려고 그래요. 더 뭔가 내 생각을 나의 의를 안 내세우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그냥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 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이 사도 바울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낸다는 건 누구한테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내냐 하면 바로 이 외인. 외인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할 말, 어떤 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땅히 각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대답? 바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단이야. 우리가 참 복음이야. 무엇으로 여러분 그걸 판단하시겠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가 참 복음이야. 내가 아는 게 진리야 라고 해도 틀릴 수 있고요. 내가 이단이야 라고 하는데 그 이단이 참 진리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이단도 있죠. 그럼 진짜 이단과 진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이 해석한 신학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성령의 역사도 또 잘못되어지는 길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죠. 바로 이 마지막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각 사람이 너에게 질문할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 십자가뿐이어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아니 다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야 라고 말하면 왜 오직 십자가여야만 되는데? 라고 말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그에게 지혜롭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잘못 받아들여서 여러분 지식으로 많이 내가 갖고 있어서 지식의 말을 전해야지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될 때에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만지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나올 수 있고요.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말 듣고 교회를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얼마 못 가서 시험이 들을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리 가지고 전하고 그리고 날 따라서 해봐. 영접기도 시키고 아 당신 이제 영접했어.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당신께 복 줄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만 명 모인 데 가서 너희들 여기서 99%가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영접했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뒤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영접을 했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의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교회를 나가면 의로워진 거고 교회를 나가면 구원을 얻은 거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면 무엇인가 이제는 다 된 거고 하나님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복을 주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는 말을 해요. 지혜로 행하라. 왜 이 말을 하느냐. 지혜로 행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 행하느냐. 그 옆을 보니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면 세월을 웨이스트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간을 허비한다. 삶을 사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고 있느냐.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지혜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잠언서 2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라고 말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그 집 안에 있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집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다라고 말해요. 집을 얘기하는데 집이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그 집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집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자, 이 집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인 거예요. 우리가 그의 집인데 이 집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집을 누가 맡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인데 이 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집을 지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바로 나를 지으신 인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의 것으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 집을 맡은 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집을 맡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맡으신 거예요. 이게 내 집이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집을 짓을까요? 집을 짓는 이유는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짓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집으로 지으시고 여러분을 집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맡기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거하신다. 집이에요, 집. 내 집, 내 마음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은 내 것으로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집은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못해요. 주인이 그 집을 짓고 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맘 놓고 쉬고 사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셨다. 이 집이 주님 안에서 지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집이 잘 지어지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져야지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자가 돼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바로 이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이 집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인테리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 이걸 두고 싶어. 나는 여기다 저걸 두고 싶어. 각 방마다 보석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무슨 명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니 견고해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었을 때 집에 방마다 보석이 가득한데 방마다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심령 속에 방이 지어져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이에요. 방마다 보석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데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은사로 나타나져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일곱 무지개 빛깔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아름다움이 표현할 수가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무지개를 멀리서 보니까
그 비식이나 먼 빛으로 아름답다 보지만요, 실질적으로 가까이 눈앞에서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날 때는 그 아름다움을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정말 어떤 사람은 더 본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난 믿음이 약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각 심령마다 그 영적인 빛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피로 여러분을 지으셨으니까, 택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부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지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때 열두 사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히 전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말, 각 사람에게 맞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복음이라도 한국 사람에게 전할 때는 한국 사람의 문화 개념 속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고, 미국 사람의 문화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저 망양족 다 달라요. 그들의 문화 개념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거든요. TV를 보지 못한 사람한테 TV를 열심히 설명을 해도 TV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망양족 선교하신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망양족 선교가 롬보이 마운틴이라는 데 가셔서 선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벌거벗고 있고 목욕도 안 해서 때가 두께가 져서 땅 갈라진 것처럼 이 살 위에가 이렇게 막 갈라져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가까이 오지를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탁 찍으면 그 자리에서 사진 나오는 거? 저만치 서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않으니까 멀리서 그걸 탁 찍으니까 신기하잖아요. 저 사람 뭐하지?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사진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라 그러니까 거기 자기가 있잖아요. 놀래가지고 와 쫓아와서 그거를 보더래요. 너 가지라고. 말도 안 통하죠. 이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그 사람은 영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은 안 통하는데 외인이니까 자기도 갖고 싶으니까 쳐다보고 있어. 너도 갖고 싶니? 또 찍어서 주고 찍어주고 찍어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얼굴이 해처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를 자기가 어떤 종이에 박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면서 영화 상영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일꾼들이 많이 나온 탄탄한 교회가 세워진 마을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까짓 거 뭐 폴라로이드 카메라 사진 한 장 찍은 것 같고 사람에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망행족들은 가까이 안 와요. 그러니 가까이 와야 복음을 전하지 가까이 안 오기 때문에 먼저는 가까이 오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상영을 하는데 음악 막 틀어놓고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갈 때는요. 이 산 아래서부터 차에다가 확성기를 해가지고 찬양을 막 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들어도 못 본 소리가 나는 거죠. 산전도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다 집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인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게 공터를 하나 택해가지고 모인 사람들 앞에 막 설치를 하는 거야. 저 사람 뭐 하지? 근데 거기서 스크린으로 영화를 다 예수 영화를 비춰주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랐고 그러면서 자기 언어로 예수 영화를 보는 거예요. 보는 것도 놀랍고 듣는 스토리도 놀랍고 나중에 복음을 영화 끝나고 전하고 예수 영접할 사람.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듣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너도 나도 나와서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산에를 4시간 올라가 6시간 올라가 10시간을 가 그런 산 행군을 하면서 산속 깊숙이 숨어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안 나와서 만날 길이 없는 사람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지만 다 또 주님이 이렇게 쓰는 사람, 저렇게 쓰는 사람 골고루 있죠. 우린 이렇게 앉아서 복음을 편안하게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너는 도대체 세월을 어떻게 썼니?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세월, 시간 하나하나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가 나한테 주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밥 먹고 돈 벌고 싸우고 그냥 세상 거 즐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릴 것이냐. 이 시간을 정말 귀하고 귀하게 하나님의 집을 잘 짓는 일에 쓰실 것이냐.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하늘의 복이요. 하늘 보좌에서 함께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뭐 먹고 사는데 좀 풍요로운 이러한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영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에 열심을 내고 땅의 것이 좋아서 그냥 그거 찾다가 하루 해를 마쳐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일주일을 지내고 나서 나는 그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의 시간을 드렸는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찬양 불렀어요. 우리가 내 마음을 얼마만큼 예수님께 드리는 하루의 시간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섬기도록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지혜가 무엇으로 옵니까? 말씀으로 옵니다. 지혜가 말씀으로 오고 이 말씀은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 그 은밀한 비밀이 무엇이냐? 에베소서를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은밀한 비밀,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비밀,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비밀. 사도 바울이 이걸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해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 정하신 것이 뭐냐면 나의 구원을 정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아, 너는 구원받지 못하, 이렇게 예정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예정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이유,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이유,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고 말씀의 깨달음의 명철이 오고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요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하신 비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당시에 그를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보아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 눈앞에 있었는데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하늘나라의 진리를, 비밀을 말하는데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복음을 들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해서 잘못 믿는다면 그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안 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도록 이 시간을 아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투자가 되어지셔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하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열두 사도를 부르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열두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베드로가 욕바를 갔다가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핍박을 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랬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자, 이 고정관념이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것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분명히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도들도 여전히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열두 사도 중에 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 전도를 하게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가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신약의 많은 서신서가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바울 신학이라고도 말을 해요. 바울 신학인가요? 복음이죠. 바울 신학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뿐이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지혜의 말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을 갖다가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맺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건축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건축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고 이 온 세상에 이루길 원하시는지를 알아가시는데 오늘 딱 에베소서 1장만 봐도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거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는 것,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의 몸이 되어져서 그의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냥 교인들끼리 만나서 으쌰으쌰 신난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열두 사도를 부르고 사도 바울을 부른 똑같은 이유가 바로 나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첫 번째,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음식을 하면서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이 소금은 바로 소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은혜를 알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래요. 이 밤에 많은 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를 봐도 밤이 깊어감에 그들이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졸며 잔된 얘기는 깨어서 늘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다가 지쳐서 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깨어서 일어나!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 깨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저들을 살려야 하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졸고 있으니까 저들도 깨워야 하니까. 주님이 너희들에게 비추시리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무엇을 비추냐?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고 그 영광의 얼굴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것이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니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야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이렇게 사는 거지 세상은 당하고 남이 가는 길 나도 또 따라가고 그런 부안해동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가야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내 삶에 날마다 깨어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의 은혜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이에요? 늘 말씀 충만, 생명 충만, 성령 충만, 십자가 충만입니다. 이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이에요. 그 충만은 무슨 충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말. 오늘 우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이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이 하는 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믿음 안에 있을 때에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는 말. 그런 말을 하려면 네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being united with Jesus. 성경은요 doing을 말하지 않아요. being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doing, 무엇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being, 존재가 됨으로. 무슨 존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든 하는 자, 권면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한국말로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로하라. 위로하는 것도 말하는 거죠. 각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위로를 받을지, 이 위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from his love.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온 위로. 힘들어요. 그러면 집사님 힘들겠다. 힘내.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알고 느끼는 걸 그 사람에게 전해서 십자가로 위로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바리바리 갖다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나 좋아해. 나한테 고마워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뻐하면은 내가 예수님 자리를 뺏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끔 그 위로도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온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했죠. 교제를 하는 건 뭐예요? 서로 말하고 하는 걸 교제라고 그래요. 그 교제가 뭐예요? 밥 같이 먹고 같이 뭐 놀러 가고,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분을 경험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구원을 알리고 주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셨느냐, 이러한 것들을 다 말을 하니까 성령과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교제하라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하는 말씀이 말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말하는 게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존재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사람은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분명히 뭐라 그러죠? 너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리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십자가에 나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고 각 방마다 보석이 가득하다. 골로새 2장 3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각종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하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보면 보석이 박힌 집들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보석이 박힌 집이 되셔야 합니다. 그 집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런 방이 있고 저런 방이 있는 걸 보고 온 거죠. 근데 그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에 방이 많거든. 근데 각 방에 보석이 박혀 있는 방이 있는가 하면 보석이 하나도 없는 방이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지어진 방이 있는가 하면 보석이 아닌, 전혀 아닌 걸로 지어진, 그러니까 공력이 나타날 때 태워지는 거지. 우리 주님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고 각종 보석으로 방을 채우는 이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집이 지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할 말을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 그래요?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쳐난다는 얘기는 말씀이 흘러넘쳐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내게 맛본 자가 되어지고 그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자는 내 입에서 그것이 생수가 돼서 흘러서 나가게 되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심 따라.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 성령 충만만 하면 알아서 주님이 보내시고 알아서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사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이 말.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나라로, 한 교회로 통일되는 거. 그러니까 열두 사도를 부른 것도, 사도 바울을 부른 것도, 오늘 나를 부른 것도 하나님의 집을 잘 짓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니까 오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 안으로 한 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종 보석을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 지혜와 명철과 보석이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요? 소금을 쳐서 아주 맛있게, 아유 맛있어. 저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그렇게 소금을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지 마땅히 대답할 말을 주님이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너무나 좋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 어둠을 지나면서 아침이 올 때까지 주님이 뜻하신 바 그 뜻은 주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말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이 내가 그분이 거할 수 있는 집으로 내어드리면 돼요. 그 집을 맡은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 집을 맡은 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그리고 구하면 되는 거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집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